프톨레미 왕조와 유대. 애굽을 거쳐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손에 넣은 알렉산더는 헬레니즘을 확산시키며 인도의 갠지스강까지 원정을 계속해 갔습니다. 그런데 인도까지 도착한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더 이상의 종군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원정을 중단하고 돌아오던 알렉산더는 BC 323년 다이시우스 달 30일에 32세의 젊은 나이에 원인모를 병으로 죽습니다. 어떤 이는 사인이 말라리아라고 하고 어떤 이는 차가운 물에 목욕하고 난 후 열병에 의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헬라 제국에 큰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었을 당시에는 알렉산더의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의 아내 록사나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 아들이 성장하기도 전에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록사나와 그의 어린 아들을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 장수들은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 헬라 제국을 나누어 왕조를 세우고 각각 다스리게 됩니다. 먼저 마케도니아의 장군 라고스의 아들 프톨레미가 부유하지만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애굽을 차지했습니다. BC 322년 11월 프톨레미는 44세의 나이에 애굽에 도착해 능숙한 솜씨로 애굽을 손에 넣고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정했으며 시리아로부터 알렉산더의 시신을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애굽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프톨레미 소테르라 칭했습니다. 소테르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프톨레미는 자신의 왕조를 열어 클레오파트라 여왕 때까지 장장 300년간을 지속시킵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 북쪽으로 시리아와 동방을 차지한 셀루코스 왕조와 유대를 두고 분쟁을 하다가 BC 320년 유대를 합병하면서 결국 유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가 유대를 함락한 것은 프톨레미 소테르의 잔꾀와 책략 때문이었습니다. 프톨레미 소테르는 유대의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마치 안식일에 제사 드리러 온 것처럼 위장하고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프톨레미 소테르의 음모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서 프톨레미 소테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호운과 용맹을 사용하여 코엘라 수리아와 페니키아 전역을 장악하였고 모든 신민들을 무력으로 굴복해 하여 어떤 이들은 그곳으로 이주시켰고 또 어떤 이들은 포로로 잡아갔다. 바로 이때 그는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유대인의 지경에서 애굽으로 데려갔다. 그는 이들 가운데 선발된 약 3천 명의 남자들을 무장시켜 그 나라에 파견한 주둔군에 배속시켰다. 애굽의 비석과 파피루스가 보여주듯이 당시 프톨레미 왕조의 애굽에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 시대 이전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기도 했지만 상당수가 프톨레미 소테르에 의해 애굽으로 이주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하던 애굽에서 살면서 아람어를 빠르게 포기하고 그리스어를 수용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BC 319년부터 BC 198년까지 122년간 유대를 지배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유대 통치는 대체적으로 온화한 통치자들이 등장하므로 유대는 평화와 안정을 누렸으며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로 계속 자리를 보존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은 바벨론 포로기 70년 이후 새로 주목받는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전까지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과 대제사장, 율법 중심이었으나 포로기간 70년간은 회당과 서기관과 율법 중심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 대제사장은 다시 유대의 핵심으로 복귀되었습니다. 유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에서 헬라 제국의 지배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바치는 나라가 바뀌었을 뿐 바벨론 포로기와는 달리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 전통을 지키며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프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더의 뜻을 따라 내정에는 별 간섭 없이 세금 걷는 일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의 정책에 따라 헬라어를 사용하게 하는 일은 강요했습니다.